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금식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전략하면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미디어 금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일정한 시간에 핸드폰 내려놓고 또 TV 안 보고 늘 가장 즐기던 드라마 연속극 안 보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막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압살롬이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 의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는 죄인의 무력함이었죠.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것이 왕자이면서도 왕을 만날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 있는 거죠. 자질이 탁월하지만 그 자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주가 되죠.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 그것도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인의 무력함, 이것이 기독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한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죽임당하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종교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은 일이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주님께 나갈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깨진 것을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제 이 관계성에서 찾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생명 부지인가 관계 회복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생명을 얻었죠. 살인을 했고 죽임당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의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죽음을 면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생명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안 죽는 게 생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만약에 내가 아버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면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 영생을 얻는 것 자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죄산받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삶,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저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죽이지를 않으셨죠. 근데 그 죽음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 자체가 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느냐?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는 죄인은요, 관계가 파괴된 상태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곳이 그들에게는 살 곳이 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벌레들 이렇게 땅속에 만들어 놓으면 신기해요. 돌멩이 탁 들추면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순식간에 도망가잖아요. 아니, 그 따스한 햇볕이 나는데 왜 도망가요? 걔네들한테 그게 괴로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는 그게 더 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사내 커플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문제로 말미암아 마당에 그 관계가 깨어졌다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내 커플로서 예전에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회사 가는 것이 천국이었을까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회사 갈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죠? 그런데 관계가 깨진 다음에는 뭐예요? 회사 가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피해 다녀야 되고 부딪힐까봐 겁나고 같은 팀에 배치가 되면 기절할 것 같이 괴롭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분명히 죄의 값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죽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하고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힘쓰기를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죽임을 바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데 감사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도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압살롬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아니 압살롬 같은 살인자도 천하의 못된 인간도 나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라 하고 그 간절하게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 관심을 안 기우는 것은 심각한 상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다섯 가지 중에 전부 다 보면 주님과 관계 회복이죠. 생각을 기도처럼.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죠.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이웃을 주님처럼. 사람을 보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기분이죠. 사건을 섭리처럼. 어떤 일을 겪어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깊은 교제 속에 유지하는 것, 그걸 위한 노력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그 내면의 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 성공인가? 하나님 자체인가? 지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내면의 깊은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세속적 성공인가? 하나님 자체인가? 여러분 압살롬이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과 관계, 왕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왕자로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림 때문이에요? 아니면 결국은 자기가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살려줬어요. 죽어야 될 자를. 그랬더니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는 압살롬의 그 간절함을 접하고 다윗왕이 당장에 데리고 오라는 그 입을 맞추고 울면서 얼싸 안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런데 관계 회복의 목적이 다윗 왕 아버지 자체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관계를 회복해서 왕자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힘을 키워갖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졸면서도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관계 회복의 노력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지금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니라면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한 신앙생활은 압살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벌 안 받고 축복받으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하고 같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인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퐁스 도드의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수도원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딱딱딱 치면서 예배 시간도 알리고 이럴 정도로 가난하고 검소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고세라는 수도사가 약초 몇 가지를 섞어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로 장생주인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죠. 수도사에서 무슨 술을 만드냐 하지만 가톨릭 세계에서는 뭐 술 먹는 게 뭐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신부님들도 잘 드시고 그러잖아요. 좀 목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로 장생주라고.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원에 많이 오기 시작하고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도 사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술이 잘 팔리니까 이제 건물도 새 걸로 짓고 수도사들의 복장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고 신부님들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곳의 수도사는 원장에 의해서 신부로 승격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술을 연구를 하고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맛을 보다 보니까 술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술주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니까 고세 신부를 이제 되돌면 예배 나오지 말고 그 술 만드는 거기 양조장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알아서 혼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세 신부가 이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제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초라했던 수도원이 이렇게 부흥한 거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되냐?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계속 만들어라. 이 순박한 고대 신부는 그 말 들으니까 아,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술을 열심히 연구해서 만드는데 워낙 주문이 폭주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신부님과 수도사들이 일선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도 술 표딱지에 붙이고 포장하고 그러느라고 미사도 제대로 못 드릴 정도로 바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독하게 세속적인 가치인데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죠. 유명세를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총회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압살롬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시 왕자의 지위로 올라서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가치를 종교의 가치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시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 마귀가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인류가 꿈꿔오던 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모든 거였잖아요. 그거 추구하려고 무슨 짓인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광 그거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대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역사의 주권자 그분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공을 또는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을 소유하지
그분이 만들어놓은 부스러기들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은 다 여기에서 명백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인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요, 미래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그러면 아들을 달라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통한 것이 많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잘 보면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입증이 되면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들이었으면 아들을 주시면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 주시면 돌려주겠대요. 왜요? 뭐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확인되면 아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주신 아들이 그 시대의 절망을 바꿔놨잖아요. 타락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적인 부흥사가 되죠. 사울왕을 임명하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원통함이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니까 그녀를 통해서 그 시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 시대에 압살롬 때문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왜 정말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는가? 평생을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기독교가 욕을 먹나?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주 종교적인 강렬한 행위와 헌신 속에서 자기 야망을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한 축복만 관심이 있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 또 정말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인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압살롬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재앙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역의 추구인가 사명의 발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왕자의 자리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추구하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다시 왕자의 자리를 얻게 됐을 때 압살롬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놓죠.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살인자를, 정말 패역무도한 자를 용서해 준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고, 만약에 백성들 앞에 다윗왕을 칭송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됐다면 압살롬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압살롬이 됐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압살롬은 죽을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인간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면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을 추구하면 재앙이 되지만 사명을 추구하면 어떤 상태에서도 위대해집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사욕을 딱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인간을 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면요,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해지고요, 심지어 그가 범했던 죄악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러죠.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욕을 내려놓고 사명에 헌신하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죠. 압살롬처럼 위대해졌죠. 자,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욕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니까 인류 역사의 흐름이 그의 편지 몇 장으로 바뀌고 그의 발길을 따라 달라질 정도로 위대한 존재가 돼요. 그럼 도대체 이들의 삶이 압살롬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살인했잖아요. 똑같이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똑같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도 재앙이 되고, 놀랍게 이 모세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인류 발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사명의 발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아, 이제 뭐 우물에 물기를 아무 때나 와도 되겠다,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 뭐 새롭게 출발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욕을 다 내려놓고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내가 예전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지 않느냐,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났다 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죄악된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욕을 위해서 하느냐 사명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사욕이 얼마이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실패하고 당당하면 당당한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한 죄인이어도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면 위대해집니다.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한 자신의 죄악된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도구가 돼요. 그녀의 목마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잖아요. 그냥 자기의 그 갈급함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관계를 회복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추구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 그의 시대에 그에 속한 공동체와 가족과 민족 가운데 일어난지 모르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압살롬 같은 멋진 사람이 그게 참혹한 죽임도 안 당했을 거고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아주 복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뛰어난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살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은사가 없는 게 나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끌어안고 관계를 다 회복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존재 자체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했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처음부터 착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서. 근데 큰아들의 요점은 어딨냐?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욕을 추구했고 둘째 아들은 사욕 추구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이랬다 죽겠다.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사욕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 아버지 일이 나면서 간신히 얻어먹거나 살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상징적인 인물이 돌아온 탕자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의 삶이 뭐 위대하냐 뭐냐. 그냥 사욕 딱 내려놓고 은혜 안에 잠기고 아버지의 일에 그냥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냥 사명에 헌신한 것뿐이에요. 무슨 자격을 갖추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요 이 나이에 사역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바치면요 그건 재앙이 돼요. 재앙.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만약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듣고 지금 여러분에게 뒤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사역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비유 속의 탕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폐인이 됐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도 다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절망적인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우상화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깨끗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절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절망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세상에 못된 인간이었어요. 오토바이 폭주족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사춘기 때부터 청년 시절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표현했지 연락이 오면은 아무리 찾다가 못 찾다가 연락이 스스로 와요. 그러면 큰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면 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아들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니까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도 자기를 용납하는 유일한 그 대상 때문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서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전 세계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한 호텔에 들어갔다 기도원 성경책을 착 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는 통곡을 하면서 꼬꾸라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걸 깨닫고 호텔에서 그냥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무거운 죄짐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 아버지께 돌아가도 돼요? 사랑은 아들아, 언제든지 오너라. 빨리 오너라. 그리고는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프랭클린 그레엄이 복음을 전하면요. 오토바이 폭주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반항아를 끝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자기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너무너무 압살롬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 기회를 회복했는데 그 왕의 은혜를 경험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 그게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일 때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 그 이후의 문제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습과 인생의 목적이 뭐냐의 문제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고 무지한 게 낫고 병이 든 게 낫습니다. 사욕을 추구하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욕을 추구하면 사명이 없으면 참혹한 일이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피비린 나는 전쟁으로 내전으로 홍역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하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사명이 사로잡힐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죠. 성경의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책의 첫 장에 칼빈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정말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산 것임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면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깔뱅이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쉽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같이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을 해도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바라요.
정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을 넣어서 사역을 추구하는 일생의 삶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잠깐 헌신한 것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평생을 사역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 때 훨씬 위대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에 사로잡힌 신앙의 진실한 영웅들이 여러분 속에 나와서 상처투성이고 사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여러분의 사명감으로 깨뜨리고 이 시대가 다시 화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요청 앞에 직면에 있습니다.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가 진짜 나만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 또 물으십니다. 나를 원하는 것이 너의 성공을 위한 거냐, 사역을 위한 거냐, 아니면 사명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내 자신을 우상화하기 때문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허망한 죄악 때문에, 탐욕 때문입니다. 주님,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방망이로 내 자신의 사역을 부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내 남은 생에, 내 남은 물질, 내 생명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주님 주신 사명으로 시대를 권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각 심령 속에 제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늘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